효는 백행의 근본 81, 82페이지 백행의 근본은 효도이다. 효도는 망상일까? 효도는 망상이 아니다. 3대 효도는 심효, 대효, 물효이다. 이순신의 효도를 대효라고 한다. 손자, 자식을 낳아주는 것, 불안을 안 주는 것이 심효이다. 잘 살아주는 것이 심효이다. 공부가 효도의 근본이다. 신인도 그렇게 어머니에게 효도해야 한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행동에 효만 들어있으면 된다. 효가 빠지면 어떤 성공도 망한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몰아내려는 것은 효가 떠나있기 때문이다. 허경영 하늘궁 105회